6조 단경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무상송 결찰입니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이제 말이다, 마음이다. 말이라 해도 말이고, 마음이라 해도 말이죠. 그런 지금 뭐 이런저런 마음이니 말이니 하는 이거 말고 지금 말이라 할 때나 마음이라 할 때나 지금 바로 이거 우리 언제든지 바로 지금 이거죠. 언제나 있는 늘그 변함이 없이 이렇게 있는 일이고 바로 이거죠. 여기 이거는 사실은 이름을 붙이면은 그게 이제 맞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여버리면 벌써 생각이고 분별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얘기할 것도 없죠. 바로 이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기 때문에 뭐 언제라 할 것도 없고 어디라고 할 것도 없고 바로 지금 이거지. 이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확실하면은 막 이거는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늘 그냥 늘 똑같은 거고 어떤 뭐 일이 있더라도 여기 뭐 다른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뭐 깨닫는다, 개합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어떤 말로도 이건 나타낼 수가 없고, 그래서 말에 통한다. 말은 어쨌든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이제 뭐 도가 돋고 마음에 돋고 깨달음에 돋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그냥 그 헛개비 같은.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생각이 이거고 말이 이겁니다. 따로 있질 않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이 바로 이거고 생각이 이거고 보고 듣는 게 이거고 느끼고 아는 게 이거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분별하고 느끼고 아는 걸 헤아려 버리면은 그냥 엉터리가 돼 버려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 이거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저게 무슨 모습이냐 무슨 소리냐 어떤 느낌이냐 뭐냐 이렇게 분별하고 헤아려 버리면은 그러면 바로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또 물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뭐이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법계라고 그러거든. 왜법 아닌 게 없으니까. 전부가 이겁니다. 전부가 이거여서 뭐 항상 이일 하나밖에 없는데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말하는 것도 이거고 뭐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뭐 느끼고 뭐 모든 일이 그냥 이 하나인데,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 뭐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제 알려고 하면은 이게 아닌 겁니다. 알려고 하면은 바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면은 없지만 찾지 않으면은 늘 눈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전부 이겁니다. 이일 아닌 게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일 하나.
이제 이거가 이제 한번 이게 자기한테 한번 와닿아 버리면은 생각하지 않고 뚜렷하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뭐 아는 거 없이 이게 명백한 겁니다. 왜냐면 온천지가 뭐 그냥 이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게 한번 이거라고만 이게 하나 이게 다른 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거 이일 하나 본 거지. 달리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알고 할 것도 없고. 말에 통한다는 것은 좀 말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다,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 말을 따라가 버리면 전부 이제 이 모든 게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 헛개비가 돼 버립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말이 전부 이 하나 일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다 따로따로 있게 되죠. 부처, 중생, 뭐 깨달음, 미혹함 이런 다 따로따로 하지만은 따라가지 않으면은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깨달음도 이거고 미혹함도 이거고 이거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마음이란 것도 마찬가지. 마음이라는 말 그것도 하면 말이고 이름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뭐 말이나 이름으로 여기지 않고 뭐가 막연하게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여기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하나의 뭐 생각이고 막연한 생각이죠. 막연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그 막연한 느낌이나 막연한 생각을 안 따라가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뭘안 따라가면은 모든 일이 그냥 바로 지금 이 한계 일인데 그거 따라가 버리면은 무엇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차별이 생기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제 막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은 온게다 따로따로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한계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거든.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을 따라다니고 깨달으면은 온 천지의 삼라만상이 자기를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말도 이제 하죠. 어리석을 때는 내가 사물을 따라다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뭐 하늘 있고 바다가 있고. 근데 이게 분명하면 산, 강, 바다가 전부 유일이요. 이거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이 전부 여기 다 있고 어리석을 때는 이제 사물을 따로따로 해야 돼. 그렇게도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이게 확실해지면 뭐 만법이 평등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저 일이지.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법이 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걸 이제 뭐 마음이라는 이름을 또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한다 하는 것은 말에 끄달려 속지 않고 말에 끄달려 가지 않고 마음에 속지 않으면은 이 말입니다. 통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속으면은 거기에 딱그 걸려들어서 통하지를 못하죠.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이죠. 우리가 예컨대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할때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다른 걸 보지를 못하고 다른 걸 듣지를 못하고 다른 걸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통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딱 가로막히는 거니까. 통한다는 건 그게 사로잡히질 않는 거거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사로잡히질 않아서 뭐 걸림없이 이렇게. 그게 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끄달리거나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런 말이에요.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뭐예요? 사방이 환하게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뚜렷하고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다 밝아서 어두운 구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이 분명하면은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는 이걸 두고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 할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모든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기서 벗어나질 않지만은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걸림이 없고 이제 머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요일 하나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게 전부 이 한 개 일입니다. 요 하나 일이고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요거만 한번 통하고 요거만 한번 딱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치 못하면은 뭐가 또 있는 것 같아 따로. 뭔가 어둠 속 컴컴한 거야. 뭔가 아직 뭐가 있지 저기는 이런 이제 그 어머니 떠나질 않죠. 그런데 이게 분명하면은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태양이 허공에 떠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뭐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두운 게 없어. 왜? 전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 이걸 벗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아는 게 벌써 그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생각하거나 아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와닿아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뭐 개합을 해야 된다, 뭐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란 말이야, 이일 하나. 생각을 해서 그래 뭐 마음 하나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생각이, 그게 바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 일이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이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뚜렷하고 얼마나 분명하냐. 이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거라는 비유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게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밝고 뚜렷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하다. 이게 제일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 요걸 이제 뭐 이것만 다 분명하면은 뭐 그 다음 얘기는 뭐 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니까 항상 그렇듯이 첫 마디에서 법을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쭉 뭐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말은. 일단 지금 이겁니다. 요일 하나 이렇게 뚜렷하고 맹맹백백한데 이거를 놔두고 이제 뭘 찾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부가 우리가 뭘 이거냐 저거냐 뭐 그렇게 헤아리고 뭐 어떤 수행을 하고 뭘 느끼고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전부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나서 보면은 뭘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깨닫고 하는 게 전부 꿈속의 일이라. 원래 이거였는데, 원래 이 속에 있었고, 원래 이 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헤매고 다닌 거지. 그래서 물 속에서 뭐 물을 찾아서 헤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가 이것뿐이고 항상요. 일 하나 언제든지 그냥 이것뿐인 것이. 근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막 헤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뭔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나중에 이거 보면 아이고 전부 다 이거지 또는 뭐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지 이게.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말에도 얽매이지 않고 다 통해 통하고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다 통해버려 걸림이 없게 되어버렸다. 걸림이 없게 되면은 마치 허공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그 어두운 구석이 없이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것은 뭐 머리로 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구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 속에서 모르는 게 없다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지. 그런데 이 법에서 모르는 게 없다는 말은 이 마음은 지식이 아니거든. 뭘 이렇게 뭐 문자나 어떤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다 통해 가지고 막 그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말하자면 그 모르는 게 없다는 말은 궁금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모든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선사들이 이런 말을 지금 눈앞에 부처님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천룡팔부, 사부대중을 다 이끌고 휴양찬란하게 나타나도 그냥 여기 차 한잔 마시는 것하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환상이 생기고 뭘 새롭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듣지 못했던 걸 듣고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다 하더라도 이거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모든 장면이 TV 모니터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이것이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일 하나 하죠.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명백해져 버리면은 뭐 아무 뭐 그냥 이거지. 그냥 뭐 딱 분명한 뭐 모든 곳에서 삼라만상이 이거 하나를 딱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머물더니 이걸 이제 부처라고 하기도 하지 이거를. 부처님 어디서 몸을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뭐 동산 무리로 간다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시원하구나 하기도 하고 뭐 똥막대기도 하기도 하고 뭐 어디 잔나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왜 모든 곳에서 뭐 하늘은 푸르고 흰구름 흘러간다 뭐 부처님이 몸을 어디서 드러냅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바로 지금 이거를 이제 이거를 그냥 모든 일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전부 이거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두두물물이 산화돼지가 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것이 이것만큼 매지면 뭐 꼭 궁금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래 할 게 없어요.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서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견성법이라 이 견성이 그럼 견성이 뭐냐 이제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오직 견성법 이외에는 다른 건 다 삿대다 이 말이거든 지금.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삿된 가르침이다 이게 그런 말이거든 이게 이게 견성만이 성불이고 나머지는 거마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견성이 뭐냐 이 앞쪽인지 뒤쪽인지 나왔죠 나와 있습니다. 견성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불이법이다 그랬습니다. 불이법이다. 견성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이법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의법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불이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흉무예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 분별할 수 없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불이라는 말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니까, 원흉무예 마치 얼음이다 녹아서 물이 되듯이. 원흉이라는 것은 전부 다 녹았다, 이 말. 녹아서 걸리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그 세수대야가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 얼죠. 아침에 그 씻으려고 하면 위에는 얼음이 둥둥 떠 있고 밑에는 물이 있고 이러면 걸리잖아, 얼음에. 근데 이제 거기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싹 녹아버려. 물밖에 없으면 걸리는 게 없죠. 그 원흉무예라는 이제 말을 막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아무것도 뭐 이게 뭐다라고 그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뭐 도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름 붙일 그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견성이 뭐, 견성만 말하지 해탈이니 선정이니 유루법 무루법 뭐 이런 말을 안 한다 그랬거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육조단경 보면은. 왜냐하면 선정이 따로 있고 해탈이 따로 있고 뭐 유루법이 따로 있고 무루법이 따로 있고 유의법이 따로 있고 무의법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의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니까 머무는 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말도 통하는 말이야, 이게. 불의법이라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뭐 원흉무예다, 머무는 데가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그리고 이제 분별할 수 없다. 당연히 뭐가 없는데 뭐 분별을. 그게 이제 반신경식으로 얘기하면은 얻을 게 없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뭐알게 없다 말이거든요. 얻는다라는 것은 무슨 손아귀 쥔다는 뜻이 아니고 안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하고 아는 거예요. 알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걸 이제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고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이렇게 걸림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맹백하고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고 아무 그게 없어. 근데 살던 그대로 사는데 근데 걸리질 않아. 옛날에는 막 걸렸거든. 생각에 걸리고 보고 듣는데 걸리고 뭐 느낌 감정에 걸리고 다 걸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데 걸림이 없어고 막.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제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자재하다, 그렇게.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수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그리고 밝아서 어둡지 않다. 뭐 속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불의법이라는 것은 이게 걸림이 없음을 좀 강조한 말이에요. 걸림이 없어지거든. 머무는 데가 없고. 우리는 말이죠. 이 불의법에 딱 기합이 안 되면은 우리 인간들의 심리라는 게 항상 뭔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지해 있던가. 예? 뭔가를 붙잡고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화두에 의지를 하거든. 화두를 놓지 마라. 이게 그거 붙잡고 의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뭐, 호흡하는 사람들은 맨날 호흡에 의지하고 뭐 관법 하는 사람들은 그 관하는 데 맨날 의지를 하고 그 의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수행하는 거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에 의지를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문다는 거고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 화두에 의지하든 호흡에 의지 머물든 화두에 머물든 무슨 보고 듣는 느낌에 머물든 뭐뭐 예? 그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의지하는 거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주 분명하죠.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이게 명백하니까 이거는. 견성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견성법은 수행법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지. 예, 딱 통해가지고 이제 아무 뭐 한 물건도 없고 아무 머무는 것도 없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쪽 저쪽이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하여튼 이제 말로선 할 수가 없고 말로는 이제 뭐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제 이런 식인데. 예,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고 뭔가에 의지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우리가 이게 희한하게도 오랫동안 뭔가를 의지를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버릇, 뭔가에 의지를 하는 대개 보면 이제 뭐 자기 기분이나 감정, 느낌, 생각 이런 데 이제 의지를 하죠. 내면적으로. 또 몸에서 느끼는 어떤 기운 이런 데 육체에도 많이 의지를 하죠. 그렇게도 하기도. 하여튼 그런 데 의지를 하고 머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 이런 딱 그 감각이 생기고 어떤 그런 그걸 얻었을 때는 막 힘을 얻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을 길러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탁 견성을 한다 해도 뭔가 의지하지 않는 게 뭐다 하는 게 감이 온다 해도 항상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것이 늘 깨어 있으라 아마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건데 오직 견성법만을 전해서 세간에 나와서 삿된 가르침입니다. 견성법 위에 이 불일법 위에는 다 삿된 거다. 아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불법, 우리 대승의 불교, 대승불교의 불법을 천명을 하고 있는, 대승불교는 불이 중도입니다. 뭐,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대승불교의 요체는 불이 중도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견성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뭐 다 삿대다. 그러니까 뭐, 뭘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소리는 그 삿대 소리예요. 아무 할 일이 없고, 근데 이제 한번 이게 한번 견성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 이게. 한번 체험이 와야 된다고. 그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건 왜냐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로지 하여튼 직접 그 달마 스님 말씀대로 물을 직접 마셔봐야 그 물이 따뜻한 물인지 찬 물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대로밖에는 뭐 그 이건 오로지 체험밖에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체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직접 부딪혀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견성은 그렇기 때문에 체험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체험이죠. 하여튼 이해를 하나, 얘기를 하나, 하나. 이겁니다. 이거 뭐 이거 뭐라고 뭐 하여튼 이 뭐 분별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손짓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뭘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하여튼 자기가 이게 한번 왔다 하면은 이건 명백하고 뚜렷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손짓하는 것조차도 이게 결국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손짓할 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와닿아야 돼,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제 명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견성법만을 전해서 세간에 나와서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견성법만이 바른 불법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수행법들은 다 삿된 거다 이겁니다. 하도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이 있어서 뭐 이런 수행을 해라 저런 수행을 해라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이게 바른 법은 드물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수행이라는 것이 그 나름대로 다 어떤 효과는 줍니다. 수행을 하면 거기다 다른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효과라는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인과응보고 어떤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거지. 그 결과가 견성이 아니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이법 말하자면 불이 중도의 깨달음이 아니라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그건 뭐 의미도 없고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많이 그 말을 듣고 오염이 심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거 극복하기도 어려워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뭘 수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뭘 매일매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견해에 빠져 들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본래 완전 문제가 없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음. 사람한테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그 반신경에 나왔다시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더럽게도 되지 않고 깨끗하게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야 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참 그 점이 어려운 것 같아. 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도 뭐 잡다하게 이렇게 망상의 습관이 들어서 살았고 이리저리 막 헤매다녔기 때문에 안정이 되질 않고 여기에 기합이 되질 못하고 여전히 막 이렇게 뭔가에 끄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이 공부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내가 견성이 뭔지를 모르고 중도가 뭔지를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꼭 내가 한번 이것을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실현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뜻. 그래서 늘 이 깨달음이니 뭐 돈이 하는 여기에 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관심이 있는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떤 관심사에 이렇게 기울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새 속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뭘 새로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가는 일을 배울 때 뭐 바둑을 배운다든지 뭐 수영을 배운다든지 뭐 어디 그림을 배운다 하여튼 자기가 뭔가 관심 가는 일을 배울 때는 온통 그게 마음이 쏠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해요. 예.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이 불도에, 불법에 자기의 마음이 쏠려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시간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바둑을 배운다 이러면 하루 종일 그런 말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워서 있으면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인다고. 그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게 계속 여기 자기가 이제 관심이 흥미가 있어요. 관심이 가야 되고 이게 도대체 깨달음이 뭐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만 되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설법을 들어보러 가는 게 설법을 들으면은 계속 이걸 얘기를 해주자. 이걸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설법이라는 게 그런 효과입니다. 무슨 뭘 가르쳐주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는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드리니까 설법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 저거? 하고 이제 계속 여기에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회를 좀 가지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 그래서 설법을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안 빼놓고 들고 그걸 다 이해를 하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어디 대학 강의, 학교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을 듣는 것은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고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 효과입니다. 그 다른 효과는 없어요. 말고 들어만 뭘 거예요. 뭐 지식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설법을 굳이 안 들어도 항상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은 뭐 굳이 뭐 매일매일 설법을 들을 것도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참석해서 들으면 되고 평소에 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항상 이게 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고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은 굳이 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게. 하여튼 요 관심. 관심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 그게 이 공부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부는 다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뭘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먹는 걸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자고 뭐 평소에 말은 어떻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고 절대 그런 뭐 제한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마음속 깊이에서 깨달음이 뭐야 이거 부처가 뭐야 이거 도가 뭐야 이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부처가 뭐야 똥막대기 도가 뭐야 잣나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화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관심이 마음이 쏠리는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를 공부하는 거죠. 참된 가나선이죠, 그게. 그냥 맨날 뭐 삼석은 하고 그냥 외우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쏠려야 되는 겁니다. 그 속 깊은 관심.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두선이란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 깊이에서, 아, 진짜 이거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 공부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속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돼요. 그것이 뭐 다른 수행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만 하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서 사탄 가르침을 부순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그렇죠.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에는 돈이니 점이니 무슨 뭐 그런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이거는 한 물건도 없고 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어 돈순이 돈어 점순이 그렇게 얘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 자체는 허공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그냥 훤할 뿐이지 아무 뭐가 없어. 여기는 걸림이 없이 이게 훤하고 뭐 밝고 명백한 거죠. 이거는 이건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있고 느림과 빠름이 있다. 그건 이제 각자 사람마다 이제 뭐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뭐 생각에 그게 이제 오염의 문제겠죠. 생각에 많이 오염되어 있거나 육체라든지 어떤 감각에 또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발심의 또 강도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다르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그래서 법 자체는 뭐 아무 차별이 없지만은 사람마다 그런 차별 개인적인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느리고 바람이 있는 것이다. 먼저 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법에 여기에 이걸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막 통칭합니다. 법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 마음이다, 도다, 뭐 불성이다, 진여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막 통칭해서 그냥 법 이렇게 하는, 불법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야 뭐 이거 뭐 아무 뭐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 관심사가 아주 이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뭔가 집착해 있고 물들어 있는 게 또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차이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이제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 뜻이 사람마다 이 공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뜻, 발심이 모든 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근데 뜻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길이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공부는 하나의 그 진인사 대천명하고 비슷한 그런 면도 있는 거. 진인사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데 뭐 사실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 관심이 있는 거지.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해온 경험으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가르침은 명백하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이게 딱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침은 항상 주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관심은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내면은 우리 그걸 뭐랍니까? 유의법이라,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그 의도, 의도적인 노력, 일부러 하는 일, 이거는 전부 가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도가 뭡니다, 이겁니다, 법이 뭐냐, 이겁니다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자기가 노출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자극을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또 그 여기에 계속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노출이 돼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이거다, 이거.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수행의 문제가 그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시키는 게 그게 수행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내어서 자기가 일부러 뭘 한다면 그건 전부 유의법이고 전부 물거품 같이 헛된 일입니다.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은산철벽에 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예? 목구멍에 뭐 밤송이가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관심은 있어. 관심은. 그러니까 계속 아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요. 이 가르쳐 이거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게 뭐지? 그럼 다 그 망상이야. 그건 아니야. 근데 이거란 말이야. 이거거든. 이겁니다. 이거. 이거만 명백한 겁니다. 이거. 이거거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응? 이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원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원숭이. 이 마음을. 왜냐하면 뭘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원숭이란 놈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뭐 어떻게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 원숭이라고 그런다고 마음을.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가 한번 잠잠해져야 된다고. 아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그게 잠잠해져야 돼. 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고 한번 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쉬어지면은 깨닫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겁니다. 손을 뻗어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와닿아서 통행이 됩니다. 자기가 아 이거 하고 탁 붙잡게 되면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반성에서 그래서 반성이 뭡니까? 얻을 것이 없다고 딱 얘기를 했잖아. 아 이거 하고 딱 붙잡으면 그거 얻었잖아. 그건 아니다 말이야. 이거 하나 바로 이거거든. 얻을 게 없어요.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또 확인해놓고 보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야. 얻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찾는 일이라고 그랬지. 자기 머리를 뭐, 내 머리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 헤매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애초부터 붙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참 그 말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경험해 봐야 되는 거라. 왜 머리를 찾는 일이라고 했는지. 이 하나. 지금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 얘기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와 닿아야 돼. 와 닿아야.
그래서 와닿아야 된다. 예? 깨달음은 찾아오는 거라고. 어떻게 찾아와? 도둑처럼 찾아온다. 옛날 선사들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깨달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도둑처럼, 왜 도둑처럼 찾아올까요? 내가 간다 하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와닿는 거예요.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문득 그렇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게 하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게 하나. 그건 이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그래서 법에는 돈과 돈이니 점이니 할 게 없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개개인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음과 어리석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다. 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어차피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오로지 직접 와 닿아서 체험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저절로 이렇게 뭐 그냥 일상 삶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은 삶입니다. 삶. 삶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알았다 하고 꼽아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알았다 하고 그거를 하드디스크 머릿속에 어느 저장 속에 딱 저장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내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한번 이게 딱 확인되면 늘 살아있어. 네, 삶이거든. 매 순간에 우리 본질이란 말이야.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게 살림살이. 본래 면목이니 자기 살림살이니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한번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건 내 삶이요. 내 삶의 본질이거든 이게.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본질로서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실현이 돼 이렇게 명백하게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직접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를 해서 아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란 게 이제 여기 통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모르고 뭐 계속 헤매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명백하고 이게 분명 이일 하나, 이 하나. 요거 하나. 하여튼 여기라 무슨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인데 이제 여기 통하면은 뭐 그냥 이거가 이제 자기가 매 순간 순간 살아 있는 살림살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왜 지혜라고 그러느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란 것은 매 순간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지식이란 것은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항상 순간순간 삶 속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는 게 이게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런 거예요. 뭔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제 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기가 그런 이제 진실하게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하는 뜻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고 또 바른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잘못된 길을 이제 가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자체가 뭐 깨달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이일 하나, 이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보이지? 이렇게 명백한 거죠.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건 뭐 앞뒤가 없고 안팎이 없습니다. 네 내가 없고, 말하자면 내가 깨달음을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없고 깨달음이라는 게 없고 그러면 온 세상이 평등해져 버립니다. 하나로 딱 돌아와 버리지. 이게 하나 일입니다. 이 일이거든, 이게 하나. 그 지식은 내가 뭘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둘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라는 게 없고 깨달음이라는 게 없고 그냥 하나 일이에요, 하나 일. 그래서 원중무회라고 그러고, 불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고, 안팎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 일이란 말이야, 이 하나. 이 일은 이일 하나, 이 하나. 또 이겁니다.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죠.